빨리 지금 화장실로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냉장고도 빨리 갔다 오십시오. 냉장고 가서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하십시오. 또는 아버지한테 얘기하십시오. 또는 동생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합성함수를 공부하는, 제 인생이 처음으로 합성함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멋있게. 어? 그럼 이제 아버지가 탁 합성함수. 오늘은 우리 바깥에 나가 있구려. 어? 뭘 위해서? 합성함수를 위해서. 합성함수가 뭐냐면, 말도 되게 기네, 그지? 어. 자, 여러분,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그거를 F라고 할게요. 정의역이 누구야? X. 공역이 누구야? Y. 얘가 1, 2, 3이야. 얘가 4, 5, 6이야.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든 거야. 함수의 개수. 세 가지니까 27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대. 예를 들어서 1이 5한테 쌌고요. 2가 6한테 쌌고요. 3이 4한테 쌌나 봐. 그럼 이걸 가지고 대응 관계를 표현하라 그러면 1은 FA에서 5에 대응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1의 함수값은 5입니다. 시작. 2의 함수값은 6입니다. 3의 함수값은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를 뭐라 그럴 수 있어? F3, F1, F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여기다가 아 어떡하지? Z라는 집합을 하나 더 만들게. 7, 8, 9 그럴게.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전에 함수 말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하나 생각할게.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야. 얘가 공역. 얘 정의역. 얘 공역. 그런 함수를 G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누구야? 4, 5, 6. 공역이 누구야? 7, 8, 9.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4, 5, 6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F라는 함수의 화살 맞은 애들이 G라는 함수에서 화살 쏘지. 아, 진짜 중요한 말인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F라는 함수의 Y값이 G라는 함수의 X값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거든. 아 됐어 미안해. 괜히 또 내가 욕심을 부렸다. 일단 여기에서 G라는 함수를 바라보니까 4가 7한테 쌌대. 5는 9한테 쏘고 6은 8한테 쌌대. 이런 함수를 G라 그러면 G에 의해서 4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시작. 7이죠. 5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G5는? 9죠. G6은 얼마야? 시작. 8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아우! 아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이 개념이야. (1이) 5한테 8이 탁 화살. 어, 화살 맞았어. 누구야? 5요. 그럼 얘는 FA에 의한 1의 함수값이지. 얘가 이제 유부로 또 쏘는 거야. 화살을 탁 쐈더니 100이 맞았다 이거. 그럼 얘는 100은 이 100은 누구한테 맞았어? 나한테 맞았잖아. 내가 누군데? 5. 5의 함수값이지. 어떤 함수에? 이 뒤쪽 함수에. 여기서 얘기하면 G라는 함수에. 그치?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봐.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인 함수가 F고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인 함수가 G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가보자 이거예요. 한꺼번에 가면 최초의 X가 FA에서 5한테 갔는데 다시 5가 9한테 쌌으니까 X에서 Z로의 함수를 생각해보면 최초의 X가 최후의 화살 맞은 누구한테 쏜 거야? G한테? 아니 구한테 화살 쏜 거잖아요. 1이 결국은 구한테 쐈을 때 1이 9에 대응되는 두 개를 합친 함수를 사람들은 합성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야. 지금 F도 하나의 함수고
G도 하나의 함수예요. 각각 대응 단계가 존재하잖아요. 합성 함수도 F도 아니고 G도 아닌 새로운 하나의 함수예요. 1이 누구한테 쌓여? 9. 2가 누구한테 쌓아? 8. 3은 누구한테 쌓아? 7한테 쏘는 그런 함수를 두 함수를 합쳤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고 시작? 합성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1은 최종적으로 9에 대응되는데 뭐에 의해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지. 2의 합성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9입니다. 이거거든. 여기에 F가 오면 1의 F에 의한 함수값이 9고 여기 G가 오면 1의 G에 의한 함수값이 9니까 이게 합성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합성함수는 1이 9한테 화살 쏘는 걸 합성함수라 그런다고 해. 그런데 그 합성함수를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어떻게 표기하냐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1은 F에 의해서 5한테 일단 대응되잖아. 1은 잘 들어. 1은 F에 의해서 5한테 대응돼. 얘 불러봐. 5지. 맞잖아. F이 5잖아. 얘가 5란 말이야. 근데 5가 얘가 5거든. 걔가 뭐에 의해서? G에 의해서 9한테 대응되는 것을 얘가 얘에 의해서 9한테 대응된다. 항상 그런 식이 아니니 4가 G에서 7에 대응된다처럼 얘가 G에 의해서 9에 대응된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이거든. 이 사이에 동그라미를 집어넣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요 함수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합성함수라 그러고 미치겠다 내가. 그 합성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G 동그라미 F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누구에 의해서 먼저 시작? F에 의해서 먼저 5한테 쏘고 걔가 G에 의해서 9에 대응되는 거지. 이게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F 그 다음에 G인데 왜 순서를 바꿔서 쓰나요? 바꿔 쓴 게 아니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해석해봐. 시작. 1은 F에 의해서 5에 대응되고 걔는 G에 의해서 9에 대응됩니다. 제대로 쓴 거잖아. 그치?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만 보기에는 얘가 먼저 된 거고 얘가 나중에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G 동그라미 F는 F를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G를 나중에 한 거구나. 그 함수를 앞으로 뭐라고 나타내기로 했냐면 G 동그라미 F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동그라미라 그러지 않고 보통 G 합성함수 F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뭐 G-Circle F를 그리기도 하는데 그냥 G합성함수 F 이러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함수의 이름인 거야. 이 자리에 F가 들어오면 1의 F에 의한 함수값이 9입니다. G가 오면 1의 G에 의한 함수값이 9입니다. 지금은 G 동그라미 F가 왔으니까 1의 이 합성함수에 의한 함수값은 9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의 이 함수에 의한 함수값은 9입니다.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됐지? 그런데 이 9를 집중해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9는 합성함수로 생각하면 1한테 화살을 마진해지만 G로 생각하면 5한테 화살을 마진해져. 다른 말로 5라는 것은 F1이니까 G라는 함수로만 생각하면 F1의 함수값이 뭐에? F1의 G에 대한 함수값이 9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써도 돼. F1의 G에 의한 함수값은 9입니다. 그러니까
G라는 함수로 말아봐도 돼. 그러면 쏘는 애가 누구야? F1이 쏜 거고 누가 맞은 거야? 구가 맞은 거지. 아니 여기 별이 오면 별이 쏘고 달이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쏘고? F1이 쏘고 구가 맞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해봐.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결국은 같은 뜻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거든. 동그라미는 언제나 괄호로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거의 정확한 의미는 이 대응관계 구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쥐로, G라는 함수로 표현할 때는 F1이 화살을 쏘고 구가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G 동그라미 F라는 합수 함수로 해석할 때는 1이 화살을 쏘고 구가 맞았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G 동그라미 F라는 함수에 의해서는 1이 쏘고 구가 맞은 거고, 얘는 G로 해석한 거야. G로. 그러면 누가 쏘고? F1이 쏘고 구가 맞은 거야. 이 두 개는 언제나 바꿀 수 있어야 돼. 정승제를 유혹자가 낳거든. 유혹자가 그러면 안 되죠. 모친, 저의 모친께서 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엄마의 아들입니다 이래도 되지만,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니까 외할머니의 외손주입니다 이래도 되잖아. 아이 좀 비유가 좀 그러나? 그러니까 구를 합성함수로 생각하면 1이 구한테 쓴 거고, 합성함수 그러니까 중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얘를 다이렉트로, 얘를 정역이고 얘를 공역으로 바라보면 구는 1한테 맞았는데 1이 9에 대응되는 그 역할을 하는 함수를 G동그라미 F라고 하는 그걸 합성함수라 그러고, 근데 합성함수는 언제든지 그냥 함수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는 합성함수로 해석한 게 아니야. 뭘로 해석한 거야? G라는 이 함수로 해석한 거라고. 봐봐, F1이 쏘고 9가 맞았잖아. F1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화살 쏘내니까 F1이 쏘고 9가 맞았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동그라미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괄호로 바꿀 수 있다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을까? 지금 두 가지 시선 얘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f x는 3x 플러스 1, gx는 x 제곱 이렇게 돼 있대. 아까처럼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랑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도 함수의 표현 방법이지만, 정역이 모든 실수일 때 이렇게 표현해도 함수는 정확하게 알죠. 왜? 1은 누구한테 써요? F1은 4한테 쏘고, 8은 누구한테 써요? 25한테 쏘고, G에 의해서는 6은 누구한테 써? 36한테 화살을 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표현해도 합성함수를 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표현돼도 합성함수를 논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F 동그라미 G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풀이 방법이 몇 가지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합성 함수를 구해서 엑셋이 1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합성 함수 없이 푸는 방법이 있어. 잘 들어봐. 내가 지금 하는 말 너무 시선이 두 가지인 거야. 그걸 알아.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극한을 공부하고 미분을 얘기하고 적분을 얘기할 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중요한 거야.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구나. 첫 번째 방법 뭐냐면 F는 주어져 있고 G는 주어졌는데 F 동그라미 GX는 안 주어져 있잖아.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X셋이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합성함수를 구하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합성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방법도 있어. 두 가지 다 중요해. 첫 번째 합성함수를 구하는 방법 뭐냐? 구하는 방법 쉬워. 내가 아까 동그라미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괄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F의 GX를 구해주시면 돼. 그치? 동그라미를 괄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다음에 FX가 3X 플러스 1인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F? GX 구할 거니까 이 X셋이 뭐 대입하면 돼요? GX를 대입하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GX가 얼마라 그랬어? 시작. X제곱이라 그랬으니까. GX가 X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이 GX가 X제곱이라 그랬으니까. 함수 FX는 3X 플러스 1에서 FX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X셋이 뭐 대입하면 되니까? X제곱을 대입하면 되니까 시작. 3X제곱 플러스 1이야. 이게 바로 합성함수야. 이게 바로 합성함수라고. 이렇게 합성함수를 구했어. 합성함수를 알고 있구나. 1이 어디에 대응되겠습니까? X셋은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답은 4.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뭘 구했어? 합성함수를 구했어. 맞아요? 아,